간단하게 본인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선 7기 양평군수를 지낸 정동균입니다. 양평하면 서울시 면적의 한 1.5배 되고요. 네. 또 정말 대구 경북 같은 지역입니다. 민주당으로 보면 참 어려운 지역이죠. 굉장히 보수 세력이 강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고령화 비율이 한 17% 18% 되는 반면에 네. 우리 양평은 25%를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두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한때 양평은 민주의 성지로 알려질 정도로 네. 상당히 그 민주화가 잘된 도시로 알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한때는 이제 그런 그 제가 여운형 생각을 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 네. 생각이 있고요. 그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좌우를 합작해서 외세의 도움 없이 독립을 추진하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갱이 도시라는 말도 있었던 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든 삼김 시대를 지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자유한국당인가 글로 네. 3당 합당하면서 그렇죠. 이제 일부 민주화 세력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글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보수와 우리 이제 진보 개혁으로 보면 비율이 이제 7대3으로 기울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2006년은 홍택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야 우리 삼선하셨네 이분이 김성균. 네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 이분이 이곳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이라는 곳에서 네. 제일 큰 도시가 양평, 용문, 양서, 옥천인데 그 세 곳에 면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르신들이 이 친구가 면장할 때 또 군수 12년 할 때 동네 마을길이라든지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민원성 청탁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마을의 이장님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반장님이나 이제 그 면에 어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구체의식이 있는 거죠. 아 그때 민원을 했을 때 그걸 잘 들어줬던 면장 또 군수 12년 하면서 어떤 그던 그런 민원들을 잘 챙겨주면서 이곳에서 이제 공고하게 이렇게 정착이 된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성규 전 군수가 그래도 지역 관리를 잘했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또 그런 걸 뭐 제안하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돈독했다 네. 이렇게 보아집니다. 방금 정동균 전 교수님께서 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두 분 동창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1년 선배 동창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데 아, 네. 1년 선배시구나. 선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정동균 교수님께서 군수가 되신 건데 네. 아 이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한병헌 후보와 경합부 때 승리를 하셔가지고 군수가 되셨고 민주당으로서 최초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으로 이제 최초 네. 지방 정부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좀 운이 안 따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민선 8기 군수는 그 태풍이 예고가 되고 네.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실내 체육관에서 그냥 꽁짜작꽁짝 그냥 주민들 버스로 다 동원해서 취임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태풍 예고가 되니까 어떻든 이제 안전 재난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취임식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네. 판단해서 네. 현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취임식을 못 했습니다. 1년에 좀 한번 그래 취임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또 지역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 판단했는데요. 코로나가 또 왔어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걱정이 태산 같을 때였죠. 네. 그때 이제 마을로 버스를 다 보내서 이제 하도 이제 면적이 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나와서 예방접종을 맞기가 어려웠어요. 이장님한테 협조 아래 마을별로 버스를 다 보내서 이제 그 예방접종하는 장소로 모시고 와서 이런 척을 다 해서 귀가까지 안전하게 시키도록 했던 거. 뭐 그것이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고 보니까 정 교수님께서 재임했던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네.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주차거리만 하느라고 공생활을 네. 다 보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일으킨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제 행사에 쫓아다니지 않고 대외적으로 이제 군정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예산 문제인데 네. 국회 또 청와대 네. 또 정부 종합청사 뭐 총리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군의 이런 현실들을 설명하고 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꾸 설득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군수가 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평 고속도로에 대한 네. 마스터 플랜을 구축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서울에 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득하고 공무원들한테 네. 그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초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당시에 돌아가셔서 네. 한번 복귀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2008년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우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와 함께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매번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늘 이제 그 선거 기간이면 전 5선 국회의원 한 정병국 의원, 김성규 의원 모두 다 반드시 내가 들어가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 정치권의 이제 공통 이슈였어요. 근데 정병국 의원도 못했고 또 김성교 군수도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그때로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일단은 네. 왜 해야 되는지가 또 잘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양수리.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주면만 되면 진짜 죽음에 들어오거든요. 네. 또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두물머리. 거기도 주면만 되면 아예 뭐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도로란 말이죠. 그 두 가지의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 쪽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 안이 기획이 된 거란 네. 말이죠. 네. 이제 먼저 이제 그 왜 고속도로가 필요했냐라는 주제로 보면 그 이전에 두물머리라는 곳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의 아주 명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이 전반 수도권 시민들이 이제 힐링하는 곳이기도 네.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나 영상으로 보거나 거기 가면 좀 힐링도 되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고 그런 풍광을 보면서 휴식을 좀 하러 온다고 이제 오는데 터널을 딱 지나고 이제 오면 그때부터 차가 막혀서 차 안에서 딱 하고 그러는 네, 2시간 들어가는데 2시간 반 네. 실제 거기서 둘러보는 시간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인데요 네. 나오는데 2시간 반 이러면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안 오게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양수리 지역 주민이 그 당시에는 이제 13,000명 정도인데 이 양수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진 겁니다. 주말이면 차도 못 끌고 나가고 아직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됐어요.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놓아지기 전까지 양수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결국엔 이제 어떻게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119 안전센터가 시급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사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시작되면 7년에서 8년 걸리니 119 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해서 그때 홈페이지 수락을 하셔서 53억 원 들여서 119 안전센터를 두물머리와 양수리 시내 근처에다 설립을 할 수 있었군요. 네,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본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번 국도의 교통 부하량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수리로 들어오지 않고 일찌감치 서울,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네. 송파, 또 성남, 하남 이쪽으로 가는 길을 터널 지나 오로지 팔당대교로만 건너가게 있는 교통 구조를 바꿔서 이 양수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강북으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네. 경기 남부 쪽으로 가는 서울 강남, 강남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통해서 분산시켜주면 양수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6번 국도의 교통 부활량은 지금 주말도 앞으로도 이제 이건 대책이 없이 이렇게 꽉 막힌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 지속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정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양서면 쪽으로 종점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됐고 교수님이 제시했던 2021년 4월에 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밥시 한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양이 그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뭐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린 건데요. 네. 2022년도 그 3월인가 기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사 비용으로 네. 이 진행 비용으로 25억을 책정이 됐으니까 이제 잘 될 겁니다라고 네. 네. 연락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6월 달에 제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면서 노선이 이제 뭐 쉬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노선이 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같은 사람도 어쨌든 이 양평이라는 작은 도시에 목민관을 했잖아요. 이해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노선이 벼랑간에 휘어가지고 대통령 처가 쪽으로 온다 그러면 저희 상식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표명을 해. 저는 상식,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이제 군수 시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디인지 나중에 지나서 인터뷰에서 봤어요. 네. 양평 시민의 소리라는 인터뷰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이 양평 옆에 옥천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IC가 있는 곳이에요. 네. 바로 옆인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양평 IC에다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내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일로 붙이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오해를 받기 딱 좋다. 네. 원래 전 국회의원이나 김선교 군수가 그 안이 맞다고 본인들이 신청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그분들이 간과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1조 8천억 들어가는 그 국책 사업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제가 겪어본 그 지난 2년간의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쫓아다녔어요. 네. 국회 기재부, 기재위, 또 국회 예결위, 또 경기도 예결위 간사위원이 강득구 의원이었어요. 네. 또 그 당시에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실, 네. 또 애 쫓아다니면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혼자 가서 한 일이 아니고요. 담당 국장, 과장, 중구관까지 다 서류 들고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쫓아다니면서 후일담이지만 그 직원이 제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공직생활 할 때는 이런 경험은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잡곡, 쌀, 농산물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서 의원실에 가서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것이 나중엔 진짜 예타를 통과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공을 들여서 네. 다 마련을 해놨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23년 5월 8일 날 개정안이 바뀌게 됩니다. 기억해. 윤석열의 이제 부인이죠. 김건희 씨 일가 선산이 그 땅 쪽으로 강산면 쪽으로 네. 종종만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처음 접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저는 언론 보도 나오고 하셨어요. 나오고 알았죠. 노선이 왜 바뀌었지? 근데 왜 노선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하필 왜 그쪽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는 또 대통령 처가 식구 땅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아, 거기에 땅이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들은 이야기는 그쪽에 이제 대통령 장모가 그 네. 그곳에 이제 고향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죠. 네. 근데 왜 노선이 바뀌었지?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네. 이게 노선이 바뀌었는데 이상합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도록 제일 애써준 강득구 의원이 이제 한테 제가 진행되는 과정에 네. 그 서류를 좀 보냈어요. 네. 이거 군선이 문제 있다. 이게 국책 사업이 이렇게 노선이 벼랑간에 바뀌는 사례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저희 예능방팀의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양근립 백안리 공원이 신전리 일대까지 죄다 땅을 다 미리 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김충식 씨라는 네, 분의 네. 얘기를 네. 최근에 이제 들어보시고 들어봤습니다. 네. 예. 아 이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야 이렇게까지 이게 가능할까? 꼼꼼하게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어떻든 1조 8천억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네. 노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누군가는 과잉 충성을 했다든지. 네. 누군가는 일로 가라고 지시를 했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 국책 사업을 그렇게 말 한마디에 바뀌게 되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프로에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용산에 터널을 뜯는다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근데 이분들이 한다 그러면 네. 뭐 추후에 이건 뭐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양평구의 그 담당 양평구의 담당 팀이 국토부에다가 용문선에 터널을 뚫는 계획, 도로 계획안을 건의했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취재를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이 후유증은 네. 뭐 양평 군민뿐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요.
아마 거기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 정말 엄청난 후회를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용문선 군방단지 입구에 있는 신점립 내에 약 30만 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군 군수 전지선 군수하고는 1년 후 선배시 되죠. 아, 김선교 군수하고 근데 제가 1년 선배 되죠. 전신선하고는 오늘 어떻게 친구 친구신데? 네. 그러면 학창 시절은 같이 보낸 적은 없는데요. 그분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 떠났다가 다시 경찰서장으로 왔고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연락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행사장에서 보긴 보는데요. 네.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참 이 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참 어려운데 네. 이제 오늘 제 경찰 조직에 이렇게 평생을 있던 친구라서 그런지 네. 대화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양평 그 강상면에 있는 JCT 선산 땅 네, 네, 네.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고요. 출발점은 또 뒤쪽으로 가가지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근데 거기 땅에 군부대 그린벨트 일대를 또 이 김춘수씨가 배입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충식 씨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뭐 어떤 그런 부동산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네. 본인 입으로 자기가 하는 부동산이 다시 알려서 네.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그때 합류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은수 씨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기도 하고 네. 그것이 모친이기도 하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수원 사업이 지금은 이제 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네. 원인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 최장안 후보가 뭐 어떻든 서울대 나오고 네. 또 서울대 농대 출신이잖아요. 네. 여지 양평하고는 딱 맞는 분인데 네. 양평이만 해도 서울시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지역에서 네. 평상시에 선거 운동 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네. 근데 매번 이제 선거 때만 와서 선거 운동을 하셨죠. 네.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음에도 우리가 패한 거는 어떻든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요 6번 국도의 교통 부하량을 줄이는 거에 가장 큰 혜택은 양서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양평 군민들에게 양평 군에서 아마 그 여론조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최초 아니었던 양성면으로 하는 안과 나중에 변경되었던 강강면으로 하는 안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라고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약간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야 강강면으로 하자는 안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최근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서 보니까. 네. 어떻든 양평 군민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열차 말고는 이 길로 건너가야 되는데 네. 그 교통 불편함은 똑같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노선이 만약에 이쪽에 생기게 되면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호재가 생기게 되고 그렇군요. 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 훨씬 더 이쪽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인구 분포도를 봤더니만 강성면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등교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500억이 넘으면 재정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책사업이 오래 걸린다는 걸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선이 이제 바뀌려면 예타를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노선을 하려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국책 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를 노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예타는 뭐 여기에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사해서 평가하고 현장 나오고 이런 국가적 비용들은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근데 노선을 바꾸는 건 이 도곡리 국수리 지역 주민들이 또 강화면에도 이제 당초의 원안에는 RC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RC라는 것은 어떻든 도로라는 건 주민 편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금 RC를 내달라고 하면 이제 비용이 BC 분석하는데 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설계 때 반영을 합시다라고 국토부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광주 터널로 나와서 분원리 쪽으로 RC 하나, 이 강하면 온심리로 RC 하나, 이거는 그 당시에 마을 이장님한테도 충분히 우리가 그걸 해드리겠다고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쪽도 국수리도 도곡리 쪽으로 하나, 어떻든 국수리 쪽으로 하나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이곳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또 양수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든 빨리 단시간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상태인데. 지역 주민들 전체로 보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지. 오로지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 네. 되면 이 길로 다 이용해서 우리의 교통 편익이 훨씬 좋아지겠구나 했는데 네. 어떻든 노선을 이쪽으로 이제 제2안이 변경안이 되면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또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말 없는 다수들이 있습니다. 네. 옥천 양서 또 양수리의 동북권 7개리에 있는 주민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나서 뭐 투자 개념이든 전원생활을 하려고 그러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화가 많이 나셨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네, 말씀을 줘서 참여도 안 했던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쪽으로 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장과 공을 들였는데 뭐 시장 원주도자 한 마디에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국회의원까지 다 선다 하고 제주지사까지 한 양반이 그분이 제주도에서 그런 일을 자주 잘 했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 황당한 일들이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해왔던 것들을 네.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버린 일들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교수생활을 하셨을 때 그래도 좀 그 관련 분야에 담당을 했던 이제 공무원들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알고 지내거나 아니면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그런 낌새는 못 느끼셨나요? 뭐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이제 들어보면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봤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아주 뭐 미친 놈들이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퇴직한 그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근데 그분 사실 뭐 저게 공직자가 노선이 바뀌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시켰는데 네. 누군가는 오달을 참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현 군수나 지금 발언하는 것으로 봐서 또 김성규 의원도 요즘에 이제 변경안이 옳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그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김성규 군수 시절에 신청한 노선을
저는 확정하도록 애마 썼지. 그렇죠. 그럼 그 노선을 변경해서 그때 당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모순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큰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웠죠. 네. 자, 그럼 이제 정경균 전 교수님께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네. 답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실 것이죠?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 네.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정말 여지양평 이제 험지 중에 험지이기도 하죠. 네. 근데 어떻든 30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지역을 만들어 오고 밭을 갈고 이렇게 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4년 동안 이제 민선 7기 군수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서 또 나름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나 어떻든 또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 또 민선 7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셨던 분들이 다시 좀 와서 우리 군 또 우리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지역위원회에 많은 당원들과 또 민주당을 아끼고 지원하는 그런 군민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양평 만들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그 8기 때 8회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네. 45%라는 높은 그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은 거였고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다음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건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직표가 되게 필요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이 당협위원회 네. 여기가 잘 제대로 작동이 되고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순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제 지역위원장 경선이라는 걸 또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위원장 할 때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걸 해왔고요. 네. 이 참 힘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조차도 숨 막히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죠. 네. 유혹도 많았고. 그런데 네. 한 번도 이제 변절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든 지역 환경도 많이 변했고 또 당원들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어떤 이 경선이 끝나면 어떻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겠죠. 또 서로 소통과 협치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고 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단지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되고 늘 비유하는 것이 스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받아내는 역할이 지역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새로운 양평 정말 밭을 잘 일구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 열린광TV 시청자분들하고 네. 열린광TV 구독자가 좀 돼요. 네. 그 양평 군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열린광TV가 다른 매체보다도 양평 서울과 고속도로 관련된 여러 특종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앞으로의 어떤 포부 그다음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열린 공감 TV의 팬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탐사 채널이 정말 이렇게 팩트 있게 전국을 꼭꼭 찔러서 이렇게 보도하시는 걸 보고 저도 꽤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거고요. 늘 지역에 있으면서 또 우리 열린공감TV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정보를 많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곁에서 응원하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균 전 41대 경기도 양평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꼭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